강원 가명에 정자가 있는 연못입니다.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4시쯤에 들려봤습니다. 도심 속에 있는 이 원주 가명입니다. 국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이곳을 산책하니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. 연못 주위에는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강원도의 가명은 이 강원 가명은 관찰사입니다.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. 국화꽃을 아주 많이 전시해 놓았습니다. 이것은 국화 분재인데 아마도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. 분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또 강강수월래하는 그런 모습을 조형물로 설치해 놨습니다. 다홍치마, 파랑치마, 흰 저고리, 국화밭에서 논이는 우리네 여인네들의 모습 같은데 참 멋있습니다. 이 장소에 흥겨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. 산책하는 사람들도 보이네요. 이 강원도 가명 안에서 선화당이 있는 선화당은 관찰사의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. 선화당과 그 옆에 정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곳곳에 포토존도 보이고 지금 연꽃도 굉장히 연꽃은 달 모양 포토존도 보입니다. 연꽃은 지고 있어서 연잎이 막 바람에 흔들흔들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. 자세히 연못가를 들여다보니 연꽃도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저기에는 저렇게 부자지간에 서로 낚시를 하고 있는 조형물도 있는데 서로 그동안 못다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군요. 아주 정다워 보입니다. 선화당 주변으로 국화꽃들이 이렇게 만개하니 예전에 관찰사였다면 업무를 참 잘 보셨을 것 같으네요.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도심 속에 혼자 가서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 장소입니다.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뭐 여기를 왔다 갔다 해도 좋은 공간입니다. 그리고 곧 이 주변에는 중앙시장, 풍물시장, 도레미시장 이런 시장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강원 가명 국화꽃 축제에 한번 둘러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